이제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이제 정수론에 등장하는 데데킹 데이터 펑션이라는 이제 어떤 그 모듈러 폼 시어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상이 있는데, 이제 이걸 갖다가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걸 갖다가 어떤 좀더 일반, 그 어떤 방향으로 일반화시킨 공식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증명을 했는데, 그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약간 정수론적인 관점도 들어가고, 하지만 그 밑에 있는 그 공식의 의미는 이제 어떤 기하학적인 의미도 들어있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강연의 이제 앞부분은 제가 그래서 그 제가 그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게 됐는지에 대한 어떤 그 모티베이션을 주는 알려져 있는 결과들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갖다 가만 보면은 어떤 문제를 그 것들이 이제 제시하는데, 그거로부터 우리가 어떤 문제를 생각을 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우리가 해결하는 걸 갖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들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반은 이제 제가 한 결과와 그 결과를 갖다 설명할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하는 모든 거는 리만 서피스, 그러니까 2차원, 다양체인데 컴플렉스 스트럭처가 있는 2차원 복서 공면을 주된 대상인데요. 자, 그래서 항상 제 강연에서는 이제 리만 서피스가 컴팩트인 걸 가정을 하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어떤 이제 매트릭을 생각합니다. 이제 로컬하게 로컬 코디네이트가 주어지면 우리 이제 그 로컬 코디네이트를 가지고 매트릭을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로부터 우리가 2차 미분 선형, 그러니까 작용소인 라플라스 오퍼레이터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리만 서피스에서 정의된 스무스 펑션의 액트라는 건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면 여기 로컬하게 써져 있는데, 매트릭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로컬하게 라플라스 오퍼레이터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주어진 함수를 본질적으로 두번 미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 매트릭 파트를 갖다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생각하시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그때는 이게 플랫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냥 1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두번 미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이런 컴팩트 리만 서피스 또는 일반적으로 더 일반적인 컴팩트 미분 다양체에서 이런 라플라스 오퍼레이터를 생각을 하면은 중요한 양들이 무엇이냐면은 이놈이 여기 있는 함수의 액트 해가지고 생기는 아이겐 밸류들의 셋. 그 아이겐 밸류들의 셋을 갖다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부르는데, 그 대수기하에서 나오는 스펙트럼하고 다른 겁니다. 제가 계속 보면 어떤 분들은 대수기하에 나오는 스펙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건 뭐냐면은 이 라플라스 오퍼레이터의 아이겐밸류들의 셋인데, 컴팩트를 가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아이겐밸류들이 디스크리트 셋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넌 네가티브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그 아이겐밸류들이 그러니까 넌 네가티브가 돼서 요 0이 그러니까 음이 아닌 실수 안에 있는 어떤 디스크리트 섭셋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분 다양체를 연구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 그 어떤 불변량을 제공해 주는 셋인데, 여기 있는 이 디스크리트 아이겐밸류들이 그냥 아비추럴하게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리얼 라인이 있으면 이 리얼 라인에 이제 이 경우에는 물론 당연히 이게 제로가 아이겐밸류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겐 펑션이 컨스턴트 펑션은 인 경우에 두번 미분하면은 당연히 0이 되기 때문에 제로 아이겐밸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이겐밸류들이 이렇게 디스크리트하게 주어져요. 근데 이 아이겐밸류들이 그냥 아비추러리로 막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놈들이 어떤 그 리지더트를 갖고 있는 것을 갖다, 그래서 어떤 성질을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제일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허먼 바일인데,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가 허먼 바일의 로라고 부르는데, 뭐냐면은 n람다라는 어떤 걸 생각하냐면, 이거는 뭐냐면은 주어진 실수 람다보다, 그러니까 양의 실수 람다보다 작은 아이겐밸류들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니까 자연수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이 람다가 커지면 그거보다 작은 스펙트럼, 그러니까 아이겐밸류의 개수는 유한인데, 당연히 이게 람다가 커지면 커지겠죠. 근데 이게 그냥 임의로 어떤 커질 수가 없고, 이게 커지면서 어떤 성질을 만족해야 되는데, 그 커지는 속도가 뭐 같냐면 여기 나오는 이 퀀터티랑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쓴 거는 n람다하고 요걸 갖다가, 다시 말해서 요걸로 n람다를 나누면 람다가 커지면 그 리미트가 1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1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성질을 갖다 우리가 바이렐 로라고 하고, 좀더 일반적인 다양치에서도 이게 다 성립을 하는 성질입니다.
이제 그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여기 등장하는 이 넘버가 dimension에 depend하고 항상 보통 볼륨이 여기 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사실을 왜 언급했냐면은 이런 eigenvalue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공부하는 주된 대상이 스펙트럴 제타 펑션이라는 것인데 이게 뭐 어떻게 정의된 것이냐면 라플라스 오퍼레이터의 eigenvalue들의 컴플렉스 파워를 취해서 그것을 썸으로 해요. 근데 취할 때 그러니까 0인 eigenvalue는 버리고 0이 아닌 eigenvalue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취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인피니트 썸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배웠다시피 인피니트 썸이 나오면은 이게 컨버지하는지 다이버지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자, 그런데 바일로에 의하면 바일로가 얘기해주는 바가 뭐냐면 eigenvalue가 실제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아주 듬성듬성 있다는 얘기예요. 듬성, 이렇게 너무 댄스하게 한쪽에 많이 있을 수가 없고 듬성듬성하게 디스트리뷰트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뭘 알 수 있냐면은 요 컴플렉스 파워의 리얼 파트가 2분의 1보다 크면은 요 놈이 컨버지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쉽게. 예를 들어서 n 람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러프하게 얘기하면 뭐 n 제곱 이런 넘버하고 비슷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요 함수는 리얼 파트가 2분의 1보다 큰 데서만 잘 정의되는데 이제 넘버 시어리에 이제 어떤 많은 L 펑션이나 제타 펑션이 나오면은 예를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리만 제타 펑션이죠. 리만 제타 펑션을 리얼라이즈하는 물론 이제 이 라플라스 오퍼레이터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n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그러한 어떤 컴플렉스 플레인의 한쪽에서만 정의된 이 함수를 복소 전체 평면으로 확장을 시킬 수 있어요. 그걸 갖다 우리가 보통 메로모피 컨티뉴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이 경우에 무엇을 보일 수가 있냐면은 이게 이제 그래서 전체 복소 평면으로 확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0에서 레귤러 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다 0을 딱 집어넣으면은 이게 람다 제 0승은 1이니까 1을 무한번 더하면 당연히 다이벌져야죠. 말이 안 되는데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이걸 갖다가 전체 복소 평면을 확장을 시키고 0에서의 값이 의미가 있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에 그 제가 지금 쓰는 스테이트먼트는 그걸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0에서 레귤러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미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미분을 합니다. 미분을 하고 마이너스를 취하는 다음에 익스포션을 취해주면 이게 무엇이 되냐면 자, 그냥 포멀하게 한번 해봅시다. 얘를 미분하면은 그냥 미분하고 썸하고 다 컴퓨터 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하면 뭐가 되냐면 이게 로그 람다 곱하기 람다 S의 마이너스 S승이 되죠. 근데 S에다 0을 집어넣으니까 이건 없어지고 로그 람다만 남죠. 그래서 여기 남은 거고 여기 익스포션을 취해줬기 때문에 이건 다시 말하면은 인피니트 프로덕트가 되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eigenvalue들을 곱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디터미넌트를 얻죠. 그래서 그런 센스로 이제 이걸 갖다가 라플라스 오퍼레이터의 레귤러라이즈 디터미넌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펑셔널 디터미넌트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양체를 갖다 연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불변량인데 이제 이걸 정의하는 과정에 우리가 이런 제타 펑션의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쓴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제가 한 이 포멀하게 한 거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로는 성립하지 않는 얘기인데 이렇게 정의하는 거에 모티베이션을 주는 게 이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떠한 라플라스 오퍼레이터가 주어지면 좀 더 일반적인 다양시에서도 이런 걸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보통 미분기하나 아니면 이런 데서 어떤 다양체에서 어떤 불변량이 주어지면은 아, 그러면 한번 계산해 봐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실제로 이 불변량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 이유는 뭐냐면 eigenvalue를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가 사실은 거의 없어요. 단지 우리가 theoretic하게 eigenvalue가 이런 식으로 분포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걸 구체적으로 계산하기는 어려운데 하지만 이게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아주 특수한 경우인데 그 특수한 경우가 이제 elliptic curve인 경우예요. elliptic curve는 어떻게 주어진 거냐면은 complex plane을 이런 lattice로 quotient 해주면은 topological하게 이제 토로스가 생기죠. 근데 이제 요 일립틱 커브를 파라미터라이즈하는 이 놈이 어퍼 하이퍼 플레인에 있는 어떤 컴플렉스 넘버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되는 걸 일립틱 커브라고 부르는데 이런 일립틱 커브에서 그 다음에 이 플랜 매트릭에 대해서 라플라스 오퍼레이터를 써고 계산을 해보면 그것의 아이겐밸류의 셋을 구체적으로 알아낼 수가 있어요. 정확히 여기서 L은 요 레티스에 있는 엘리먼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이게 바일로를 만족하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제타 펑션을 구체적으로 쓸 수가 있고 그 제타 펑션을 넘버 시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알려져 있는 공식을 조합을 하면은 쉽진 않지만 엘리먼트리하게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어서 이
요 일립틱 커브인 경우에 이것의 디터미넌트를 구체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제가 이 타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퍼 컴플렉스 플레인에 있는 어떤 컴플렉스 넘버인데 그것의 이미지너리 파트를 나눠주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냐면은 데데킨트 에타 펑션의 모듈러스의 4승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데데킨트 에타 펑션이 뭔지를 한번 리뷰를 해보죠. 넘버 시어리의 이제 그 모듈러 폼 책을 보면은 항상 맨 앞에 나오는 대표적인 얘가 이 데데킨트 에타 펑션이라는 것인데 이건 어떻게 정의된 거냐면은 Q를 exponential 2pi i 타우라고 했을 때 이런 infinite product로 정의된 함수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성질을 만족을 하냐면은 이걸 24승을 해주면 이것이 모듈러 폼이 됩니다. 모듈러 폼이 된다는 건 무엇이냐면 이게 홀로모픽 펑션인데 이 컴플렉스 어퍼 컴플렉스 플레인 상에서 정의된 그것이 이런 모듈러 프로퍼티를 만족을 하는데 웨이시 10이라는 거는 이 모듈러 프로퍼티의 이 팩터가 여기 12가 곱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요걸 갖다가 어떤 면에서 요 이퀄리티를 제네랄라이즈 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 이 갬마는 이 모듈러 그룹 SL2G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런 모듈러 프로퍼티를 만족하는 게 이제 데데킨트 에타 펑션이에요.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그 제네랄라이즈 하기 전에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뭐냐면 이 어퍼 하이퍼 플레인, 컴플렉스 플레인에 있는 그 이미지너리 파트가 0 이상인 요 셋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냐면 타이키블러 스페이스라는 어떤 스페이스인데 그것이 일반적인 지너스의 가진 리만 서피스에 정의된 것인데 그런데 G가 1인 경우에는 그 타이키블러 스페이스가 요 놈이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이퀄리티를 제가 이제 나중에 제네랄라이즈 하는 공식을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지금 어디에 성립하는 등식이냐면은 타우가 이 어퍼 플레인에서 움직일 때 성립하는 등식인데 비슷한 등식이 다른 타이큐뮬러 스페이스에도 성립할 수 있겠냐 하는 게 이제 오늘 그 말씀드린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타이큐뮬러 스페이스가 뭔지 잠시 리뷰를 해보죠. 자, 지금부터 약간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타이큐뮬러 스페이스는 러프하게 얘기하면 어떤 것이냐면 리만 서피스인데 토폴로지컬하게 콤팩트 리만 서피스는 토폴로지컬하게 그냥 지너스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물론 이 리만 서피스라고 말한 건 홀로픽 스트럭처를 다 가정한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의 셋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 모듈라이 스페이스라고 부르는데 거기다가 스트럭처를 하나 더 줘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마킹이라는 스트럭처예요. 마킹이는 무엇이냐면 리만 서피스의 우리가 펀더멘털 그룹을 보면은 그 펀더멘털 그룹에 제네레이터를 초기시하는 방법은 유니크하지가 않아요. 아비트러리 어떤 커뮤테이터 릴레이션만 만족하면은 그 제네레이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마킹을 말하면 무엇이냐면은 펀더멘털 그룹의 제네레이터를 오더링을 줘서 추구하는 방법이 마킹이에요. 그것이 커뮤테이터 릴레이션을. 그래서 만약에 그 마킹을 갖다 까먹으면 그것이 모듈라이 스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뒤에 가서 나오기 때문에 잠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거는 디멘전이 여기 나온 것, 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이 타이큐멀 스페이스에 있는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은 리만 서피스인데 마킹을 가지고 있는 리만 서피스예요. 그럼 그 포인트에 우리가 코 탄젠트 스페이스를 생각을 해보면 이 스페이스는 뭐라고 아이덴티파이 될 수가 있냐면은 요 리만 서피스에 의해서 정의된 홀로모픽 쿼드레틱 디퍼런셜들의 스페이스랑 아이덴티파이가 될 수가 있고 리만 노크 정리를 쓰면은 이 홀로모픽 쿼드레틱 디퍼런셜의 스페이스의 디멘전이 리얼 디멘전으로 6G-6고 컴플렉스 디멘전은 3G-3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요 스페이스의 디멘전은 3G-3이다. 컴플렉스 디멘전으로. 그리고 실제로 얘가 여러 가지 또 쉬운 성질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성질은 요 타이큐멀러 스페이스 상에 어떤 바일 패터슨 매트릭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허미션 매트릭이에요. 그리고 허미션 매트릭이 주어지면 우리가 그로부터 켈러 폼을 갖다 정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허미션 바일 패터슨 허미션 매트릭으로부터 정의된 켈러 2 폼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질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요즘에 유행하는 심플렉틱 지오메트리나 켈러 지오메트리 이 스트럭처가 요 스페이스에 다 있는데 물론 이 스페이스는 토폴로지컬하게는 트리비얼이에요. 그냥 컨트랙터블이기 때문에. 하지만 로컬하게는 이게 모듈라이 스페이스가 같고 모듈라이 스페이스에도 똑같이 이런 이제 그 구조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뒤에 가면 이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언급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아까 지너스가 1인 경우에
regularity determinant를 어떤 구체적으로 데드킨트 에타 펑션에 대해서 썼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우리가 적당히 어떠한 것들을 그 컨셉츄얼하게 제네럴라이즈 시키면 실제로 다른 경우에 비슷한 공식들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게 이제 이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건데 진오스가 2 이상인 경우에는 플랫 매트릭이 아니라 유니포마이제이션 시어름에 의해서 하이퍼볼릭 매트릭을 내추럴하게 줄 수가 있고요. 그것으로부터 정의되는 라플라스 오퍼레이터를 생각을 해보면 그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디터미넌트를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타워는 컴플렉스 넘버가 아니라 이 지금 그 마킹이 있는 리만 서피스가 주면은 이제 어떤 피리오드 매트릭스라는 걸 정의할 수가 있는 게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 매트릭스의 이제 컴플렉스 밸류드 매트릭스인데 그것의 엔트리의 이미지너리 파트만 취하면 그것이 포지티브 데피니트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요 퀀터티를 갖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냐면은 이 타이플러 스페이스에서 정의된 어떤 펑셔널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마킹이 있는 리만 서피스가 주어지면 그것에 대응되는 불변량이 대응이 되는데 이 불변량을 여기에 있는 어떤 펑셔널로 이해했을 때 어떻게 쓸 수 있냐가 이제 질문인데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한 게 지금 말씀드리는 정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좀 복잡한 공식이 등장을 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타우는 마크 리만 서피스에 정의된 어떤 피리오드 매트릭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CG는 GNS에만 디펜드하는 토폴로지컬 컨스턴트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얘는 타이크널 스페이스에 상에서 정의된 그냥 콘스턴트 펑션입니다. 그 다음에 S는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어요. 어떤 클래시컬 리뷰블의 펑셔널이라는 건데 이걸 설명하려면은 이제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퀀터티가 어떤 홀로픽 펑션인데 이 홀로픽 펑션이 어떤 성질을 만족하냐면 자, 요 사이클 스페이스의 어떤 작은 오픈 섭셋에서는 이 F가 다음과 같은 인피니트 프로덕트로 써져요. 자, 그리고 인피니트 프로덕트로 써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성질인데 여기 나오는 어떤 그 마크 리만 서피스부터 주어지는 어떤 쇼트키 그룹은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공식을 다시 한번 보면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조그라프가 증명한 진너스가 2 이상일 때 증명된 공식이 이제 이 공식이고요. 그 다음에 진너스가 1일 때 디터미넌트를 쓴 것이 이 공식인데, 자, 보시면, 자, 여기 하나씩 대응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피리오드 매트릭스의 이미저리 파트고요. 이 경우에 피리오드 매트릭스를 정의하자면 그것이 이제 그 타우라는 아까 말한 콤플렉스 넘버가 되고 이미지너리 파트가 대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CG가 실제로 1인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 나오는 요 놈이 정확히 여기 나오는 요 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 F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피니트 프로덕트 꼴로 주어지는데 그것이 여기 나오는 인피니트 프로덕트로 대응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진너스가 1인 경우에 이건 이제 일반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진너스가 2 이상인 경우에 확장한 공식이라고는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은 이제 하이퍼볼릭 매트릭에 대해서 한 것인데요. 자, 그럼 리만 서피스에서 다른 매트릭에 대해서도 이러한 유사한 공식을 얻을 수 있냐가 이제 질문은 거리인데 사실은 이제 아비트러리 매트릭을 주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런 공식을 얻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트릭이 어떤 나이스한 성질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플랫 매트릭이에요. 진너스가 2.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금방 아시겠지만 매트릭이 플랫이면 커버처가 0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가우스 분할 정리에서 커버처를 적분하면 그것이 무엇이 되냐면 오일러 캐릭터릭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진너스가 2 이상인 경우는 오일러 캐릭터릭이 음수라는 걸 알고 있죠. 따라서 플랫 매트릭을 리만 서피스가 진너스가 2인 경우에 줄 수가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억지로 플랫 매트릭을 줄 수가 있는데 막 주다 보면은 매트릭을 플랫하게 딱 만들다 보면은 그런 일 못 플랫을 줄 수 없는 점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 점이 싱귤러리티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매트릭에 대해서는 잠시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싱귤러리티가 있는 플랫 매트릭인데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약간 몇 가지만 이제 그 터미널로지를 정의를 해보죠. 그래서 리만 서피스 상에서 정의된 매트릭이 어떠한 포인트에서 앵글이 세타인 싱귤러리티를 갖는다는 게 무엇이냐면 그 매트릭을 그 점 근처에서 로컬 코디네이트를 잡아서 썼더니만 여기에 요런 꼴로 써졌을 때
근데 이 세타는 여기 등장하는 베타랑 이런 관계가 등장했을 때. 참,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여기 2를 지워보시고 보면은 보통, 그냥 보통 앵글은 2파이잖아요, 2파이. 근데 그러면은 요 부분으로부터 2파이가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베타가 앵글이 더해졌기 때문에 그 포인트에서의 앵글은 이만큼이라는 얘기예요. 러프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매트릭이 지금 얘기하는 바가 뭐냐면 그 포인트에서 앵글이 이만큼이 되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로컬하게 컴플렉스 플레인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포인트를 그러니까 리무브 했을 때 이제 성립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트로이아노 프란타는 무엇을 증명했냐면 요 점들을 싱귤러 포인트를 제외한 데서 우리가 플랫 매트릭을 줄 수가 있는데 그 포인트에서 앵글이 세타이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이게 성립을 하냐면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그러니까 세타에서 2파이를 뺀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오일러 크레스트릭에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를 곱해준 이런 걸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지너스가 2 이상 경우에는 토폴로지컬 업스트럭션에 의해서 플랫 매트릭을 줄 수가 없는데 우리가 강제로 플랫 매트릭을 주다 보면은 이러한 어떤 포인트를 없애야 되고 그걸 제외한 데서는 플랫 매트릭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커버처가 이 포인트에 다 콘센트레이트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이런 플랫 매트릭을 줄 수 있는 나이스한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인데 우리가 어떤 홀로모픽 원펌을 생각해 봐요. 자, 홀로모픽 원펌을 생각을 해봐 가지고 이 홀로모픽 원펌을 가지고 매트릭을 이렇게 정의를 해 버려요. 자, 근데 홀로모픽 원펌은 항상 제로 포인트를 가져요. 근데 그 제로 포인트의 멀티플리시티가 뭐냐면 2G만 해서 2예요. 그래서 그 제로 포인트를 제외한 데서 정의를 해요. 왜냐하면 제로 포인트에서는 H가 0이 되기 때문에 매트릭이 디제네이트 하는 거죠. 따라서 그 점을 제외한 데서만 이 매트릭은 메이크 센스 하는데 근데 계산해 보면 H가 홀로모픽이기 때문에 그것의 모듈러스는 하모닉 펑션이 되고요. 공식에 의해서 계산해 보면은 가우시안 커버처가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얘는 플랫 매트릭이에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폴로지컬 업스트럭션에 의해서 이 제로 포인트에서는 매트릭이 정의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자, 그리고 그 포인트에서의 콘 앵글은 무엇이 되냐면은 2파이 곱하기 k 플러스 2인데 이 k는 그 포인트에서 제로의 멀티플리스트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로가 다 심플 제로면 그 포인트에서 콘 앵글은 항상 4파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플랫 매트릭을 가지고도 아까 공식에 의해서 우리가 라플라스 오퍼레이터를 정의할 수가 있는데 이 오퍼레이터는 정확히 얘기하면은 요즘에서는 정의가 안 된 거예요. 정의가 안 돼 있는데 왜냐하면 보시면 알겠지만 H가 베니시하면은 그것의 마이너스 2승은 이게 블로우업 해버리죠. 그래서 이게 정의가 거짓말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얘기를 하면은 이 오퍼레이터는 포인트 어떤 포인트에 대해서 정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겐밸류 스펙트럼을 얘기하려면은 그것을 원래는 컴플리트 시켜야 되는데 L2 익스텐션을 시켜야 되는데 그 L2 익스텐션을 시키려고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이것이 만족하는 성질이 셀프 조인트인 걸 우리가 원해요. 다시 말해서 아이겐밸류가 리얼 넘버인 게 원하는데 그러려면은 셀프 익스텐션을 얻기 위해서는 도메인을 줄여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원래 이런 오퍼레이터가 주어지면 맥시멀 도메인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맥시멀 도메인 전체에 대해서 이 오퍼레이터를 생각해 보면은 이게 셀프 조인트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포인트 주변에서 도메인 어떤 조건을 줘가지고 도메인을 줄여주면은 이 오퍼레이터를 셀프 조인트 오퍼레이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셀프 조인트를 주는 방법은 무수히 많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내추럴한 게 프리드리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러프하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바운더리 밸류 프로블럼에서 디리클레 바운더리 컨디션에 해당되는 것인데, 제가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복잡하니까. 자, 그래서 그러한 라플라스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아까 마찬가지로 아이겐밸류가 디스크리트라는 걸 보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레귤러 디터미넌트가 정의된다는 걸 보일 수가 있고, 비슷한 얘기들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떤 이제 공식을 얻었는데, 자, 우리가 제가 얻은 게 아니라 이제 코코토퍼와 크로트킨이라는 사람들이 얻었는데, 이제 그들의 증명,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아까 말, 이제 모듈라이, 그러니까 리만 서피스 때 모듈라이인 모듈라이 스페이스에서 하지 번들러 가는 홀로픽 섹션을 얻어요. 말이 거창한데, 만약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요것의 포인트를 대응을 시켜주면 그 포인트는 어떤 리만 서피스잖아요? 그러면 그것의 밸류는 무엇이냐면, 그 리만 서피스에서 정의된
올림픽 원폼이 밸류가 되는 그러한 걸 갖다가 이제 잡아내요. 올림픽 섹션을.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요것의 타이큐널 스페이스의 유니버설 커버링 스페이스가 타이큐널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그걸 유니버설 커버링 맵 스페이스로 풀백을 하면 하지번들을 그러면 이 홀로픽 섹션이 인듀스가 되고 제가 같은 노테이션을 썼어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다가 마크드 리먼 서피스를 주면은 그것이 여기서 여기에서 정의된 어떤 홀로픽 원폼이 되는 그런 걸 잡아내요. 그러니까 이런 패밀리가 지금 필요해요. 자, 그러면은 이런 각각의 홀로픽 섹션에 대해서 우리가 요 사이클러 스페이스 정의된 어떤 홀로픽 펑션이 대응이 주어지는데 이것이 어떤 성질을 만족하냐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플랫 매트리고 정의된 레귤러의 디터미넌트와 그걸 갖다가 이미너리 그러니까 피리오드 매트릭스의 이미너리 파트의 디터미넌트를 이 플랫 매트릭으로 정의된 리만 서피스의 볼륨으로 쿼션트 해주면 이 퀀터티가 이 홀로픽 펑션의 모듈러스가 된다는 걸 갖다가 예, 이 사람들의 지금 이제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그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원수가 1인 경우에 복잡하니까 이제 이 슬라이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다시 언급해 드리고요. 코코토프와 크로트킨이 이제 얻은 결과가 지금 여기 스테이트 되어 있는데요. 이 퀀터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듈 타이큐널 스페이스에서 정의된 어떤 펑셔널이고요. 펑션이고 그다음에 홀로픽 펑션의 모듈러스도 당연히 여기서 정의된 어떤 펑션이겠죠. 그래서 이 두 사이에 이런 이퀄리티가 홀로픽 펑션으로 아니 펑션으로서 홀로픽 펑션은 아니지만 성립을 한다는 게 이제 코코토프와 크로트킨의 증명인데 결과 내용인데 이것을 이 사람들의 이 결과는 진원수가 1인 경우도 성립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진원수가 1인 경우에는 정확히 이 공식하고 일치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디터미넌트 포뮬러 진원수가 1인 경우에 만약에 이 파이를 갖다가 DG라는 홀로픽 원폼으로 잡으면 아까 디터미넌트 포뮬러를 갖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요 팩터가 더 들어가는데 그 이유는 이것에 대응되는 홀로픽 이것에 대응되는 그 매트릭이 노멀라이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만큼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 사람들의 공식이 진원수가 1인 경우에는 이렇게 리듀스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디터미넌트 포뮬러 여기 데데킨트 에터 펑션이 중요하게 써 있는데 이것을 어떤 의미로 제네랄라이즈한 공식을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조그라프라는 사람이 증명한 것이고 하나는 코코도프하고 크로토킨이 증명한 것인데 자, 이 두 가지 두 공식을 조합을 해서 보면은 다음과 같은 이퀄리티가 성립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T5라는 버그만 타워 펑션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어떤 면으로 보면은 데데킨트 에타 펑션을 진어스, 하이어 진어스인 경우로 제네랄라이즈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아까 제가 슬라이드를 넘어갔는데. 근데 그곳에 모듈러스를 취해준 거하고 아까 조그라프 공식에서 등장하는 이 F라는 홀로픽 펑션의 모듈러스를 취해준 것 사이에 릴레이션이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요 퀀터티들은 아까 그 공식, 말씀드린 공식에 등장하는 텀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이제 이 식을 제가 보고서 생각해낸 게 무엇이냐면 이거는 24승을 하면 홀로픽 펑션이고 이것도 홀로픽 펑션인데 얘는 그냥 리얼 밸류드 펑션이에요. 근데 이 공식이 성립하려면은 여기다 모듈러스를 취해줬고 여기에 모듈러스를 취해서 이 공식이 성립한 줄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내추럴하게 우리가 뭘 개수해 볼 수가 있냐면은 사실은 이 또 다른 홀로픽 펑션이 있어서 그 홀로픽 펑션 사이에 이런 이퀄리티가 성립을 하고 이 공식은 사실은 여기에다 모듈러스를 취해서 얻어진 게 아닌가 하는 개수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요 퀀터티도 홀로픽 펑션의 모듈러스고 이 두 개가 그런데 얘만 아닌 게 물론 이제 미술한 거죠. 만약에 물론 당연히 이 G 파일을 요거를 요로 나눈 걸로 정의해 버리면 당연히 되죠. 그거는 토톨로지죠. 그런데 그렇게 정의하면 재미가 없고 그렇게 정의하지 말고 얘를 이걸로 나눠 가지고 G 파일을 정의하면 당연히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고 이 G 파일을 진짜 컨스트럭트 해야 되죠. 다른 방법으로 이제 그게 이제 질문인 거죠. 그게 무엇이냐가 이제 질문이에요. 그리고
아까 결과들을 보면은 진우스가 1인 경우에 파이가 그리고 이런 홀로픽 원폼인 경우에 얘는 정확히 이걸로 리듀스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왜냐면은 이 여기 t라고 쓴 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버그만 타워 펑션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얘는 진우스가 1인 경우에 t의 t가 데데킨 데이터 펑션의 제곱에 해당돼요. t가 데데킨 데이터 펑션의 제곱에 해당돼서 t의 24승이 에타 48승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f는 인피니트 프로덕트를 익스프레션을 갖는데 얘는 요 팩터에 해당되고 그러면 g파이는 요거에 해당되는 거죠. g파이는 자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어떻게 컨스트럭트 하겠냐가 이제 질문인데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할 내용의 모티베이션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갖다가 그래서 여러 가지 국리를 뚫다가 결과를 얻었는데 그 맥킨타이어라는 제 이제 콜라보레이터랑 같이 얻은 결과인데 다음과 같은 결과입니다. 자 우리가 이 gpy라는 홀로픽 펑션을 컨스트럭트 했는데 어떻게 컨스트럭트 했냐면 얘는 어떻게 주어졌냐면 사실은 어떻게 주어졌냐면 설명해 드릴게요. 자 원래 모든 스토리는 다 리만 서피스에서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리만 서피스를 생각을 하고서 그 리만 서피스에서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이걸 컨스트럭트하는 방식을 여러 가지로 구문을 해보다 보니까 아이고 저희들이 안 게 무엇이냐면 얘는 실제로 본질적으로 천 사이먼 인베리언트다 그런 걸 알았어요. 근데 보통 천 사이먼 인베리언트라고 하면은 리얼 밸류인데 제가 말하는 천 사이먼 인베리언트는 컴플렉스 밸류 천 사이먼 인베리언트 이것도 이미 정의되어 있는 것인데 뒤에 설명드릴게요. 자 근데 천 사이먼 인베리언트는 보통 3차원 미분 다양체에서 정의된 인베리언트입니다. 자 그러면 3차원 다양체가 난데없이 왜 튀어나왔냐면 우리가 리만 서피스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리만 서피스를 바운더리로 갖는 3차원 다양체가 존재해요 사실은. 근데 그것이 물론 무수히 많죠 그런 다양체는. 근데 그 중에서 하이퍼볼릭 스트럭처를 갖는 미분 다양체가 존재하는데 그걸 갖다 우리가 쇼트키 하이퍼볼릭 매니폴드라고 제가 뒤에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이 다양체의 바운더리가 원래 리만 서피스가 되는 그 다양체의 홀로픽 그것의 불변량이 컴플렉스 천사미 인베런트예요. 자 그래서 요 텀은 리만 서피스를 바운드하는 3차원 다양체로부터 나온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IPI라는 퀀터티는 이제 제가 뒤에 설명드릴 건데 폴리아코프 덴서티라는 건데 이제 그 의미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요 놈을 여기다 끼워 넣으면은 이 이퀄리티가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요 컨스트럭션 이 데피니션으로부터 G가 1인 경우에 계산을 다 해보면은 정확히 얘가 정확히 이걸로 간단하게 줄어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진우스가 1인 경우에는 이 IPI가 베니시하고 이 부분이 정확히 요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이퀄리티의 의미를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버그만 타워 펑션이라고 불리우는 이놈은 원래 주어진 리만 서피스에서 정의된 거예요. 아까 제가 정의는 설명을 안 드리고 뭐 이것의 이퀄리티 설명을 안 드렸는데 어떤 성질들을 이건 어떤 의미에서 데데킨트 에타 펑션을 하이어 지너스로 제네럴라이즈한 것이고 어디서 정의된 것이냐면은 하이어 지너스 타이큐럴 스페이스에서 정의된 홀로픽 펑션이고 데데킨트 에타 펑션과 마찬가지로 모듈러 프로퍼티를 만족을 해요. 제가 이제 이걸 아까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이런 이건 설명 안 드릴게요 너무 복잡하니까 자. 타이큐럴 스페이스의 액트하는 그룹이 있는데 그걸 갖다 우리가 맵핑 클래스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타이큐럴 스페이스를 맵핑 클래스 그룹으로 쿼션트하면 모듈라이 스페이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맵핑 클래스 그룹은 어떤 센스로 하면 아까 어퍼 플레인에서 액트하는 그룹이 이제 모듈러 그룹이 있죠. 그 모듈러 그룹을 제네럴라이즈 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요 그룹이 액트의 이 액션으로부터 우리가 그 호몰로지 그룹의 액트하는 그룹을 갖다 인듀스하는 리프레젠테이션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심플렉틱 그룹의 액트하거든요. 그래서 이 G-gamma는 이 액션으로부터 인듀스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사실로부터 이런 걸로부터 우리가 어떤 성질을 알고 있냐면 이 T의 24승, 버그만 타워 펑션의 24승이 다음과 같은 모듈러 프로퍼티를 만족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우스가 1인 경우에는 데데킨트 에타 펑션의 모듈러 프로퍼티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버그만 타워 펑션은 데데킨트 에타 펑션을 하이어 진우스로 제네럴라이즈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건데 타이큐럴 스페이스 정의된
그런데 이것의 프로덕트 포뮬러가 이제 그 데데킨 데이터 펑션은 원래 정의롭도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찾아낸 거는 이제 그것을 어떤 의미로 보면은 제네럴라이즈 한 거죠. 그래서 이 공식은 이걸 갖다가 제네럴라이즈 한 것이죠. 왜냐하면은 G5는 여기 나온 것처럼 exponential of something이고 그 something이 여기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F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nfinite product 걸로 주어진. 사실은 이제 오늘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여기에 더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요 F라는 게 이 infinite product로 써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 있는데 이거는 여기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사실 다른 경우에도 많이 이렇게 성립을 해요. 예를 들면은, 일립틱 커브를 가지고 이제 제가 모든 걸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 일립틱 커브를 하이어 진호수로 제네럴라이즈 해서 이제 얻어진 공식이 이 공식이고요. 일립틱 커브를 하이어 디멘전으로 제네럴라이즈 하면은 요즘 사람들이 많이 공부하는 칼라비아우 많이 폴드들 때요. K3나 칼라비아우 3 폴드가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이와 유사한 공식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제가 한 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한 게 있는데 그 경우에도 이러한 유사한 공식으로 그것에 대응되는 어떤 불변량이 써지고요. 여기 나오는 이 F가 인피니트 프로덕트로 주어지는데 그 경우에는 무엇으로 주어지냐면 여기 나오는 이 팩터가 보셔스 프로덕트로 주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모듈러 포면 데드킨 데이터 펑션을 제네라이즈 한 건데 보셔스 프로덕트라는 게 이 부분이 보셔스 프로덕트로 써지고 보셔스의 인피니트 프로덕트로 써지고 그런 센스로 봤을 때 이 공식이 어떤 그러니까 유니버설하게 성립하는 그런 거를 갖다가 어떤 한 경우에 해당되는 거라고 이제 우리가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더 이제 리마크를 하자면 요게 인피니트 프로덕트로 써졌다는 거로부터 우리가 어떤 식으로 릴레이트가 되냐면은 요게 어떤 다이나믹을 제타 펑션의 스페셜 밸류로 이런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이나믹컬 제타 펑션이라는 게 이제 어떤 넘버 3에서 등장하는 제타 펑션을 다이나믹컬 시츄에이션에 그러니까 시스템에서 정의한 펑션인데 그것의 어떤 그 스페셜 밸류가 이렇게 주어지고 그 스페셜 밸류가 모듈러 프로퍼티를 만족한다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공식이 갖는 의미가 여러 가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전 사이먼 인베런트하고 이 폴리아커브 덴서티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리아커브 포뮬러라는 게 이제 컨포멀 필드 시리에서 많이 나오는 것인데요. 러프하게 이제 그 얘기를 한다면 이게 어떤 공식이냐면 일반적으로 폴리아커브 포뮬러라는 게 어떤 거냐면 리만 서피스 상에 매트릭을 두 개를 줘요. 두 개를 주면 두 개의 매트릭으로부터 두 개의 다른 라플라스 오퍼레이터를 정의할 수가 있고요. 그 다른 라플라시안의 레귤러 디터미넌트를 비교하고 싶어요. 그래서 근데 그걸 비교하려면 항상 그것으로 정의되는 그 리만 서피스의 볼륨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항상 보통 등장하는 게 하나의 매트릭으로부터 주어진 라플라시안의 디터미넌트를 그것으로부터 정의된 볼륨으로 나눠진 퀀터티하고 또 다른 매트릭으로부터 주어진 디터미넌트와 볼륨을 퀀터티를 해서 그것 사이에 레이시오를 비교하면 그것이 어떤 로컬 덴서티로 써진다. 이게 폴리아코프라는 수리 물리학자가 1980년대 초반에 컨포멀 필드 시리를 디벨롭하면서 발견한 사실인데 이제 우리들이 이제 증명한 거는 어떤 거냐면 지금 등장하는 매트릭은 하이퍼볼릭 매트릭하고 플랫 매트릭이에요. 그래서 하이퍼볼릭 매트릭하고 플랫 매트릭인 경우에 우리가 그것에 해당되는 폴리아코프 포뮬러를 증명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자, 그런데 여기서 난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 폴리아코프 포뮬러로 해서 여기 등장하는 이 i가 거기 나오는 폴리아코프 그 덴서티인데 실제로 계산해 보면은 여기 나오는 요 부분은 스탠다드한 폴리아코프 덴서티랑 일치한다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디셔널 텀을 더 얻었는데 이 어디셔널 텀을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이거는 다 어디로부터 나온 거냐면은 그 이 매트릭이 싱귤러한 포인트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왜 등장했냐면 폴리아코프 포뮬러를 증명하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두 개의 그 리만 서피스 상에서 어떤 매트릭을 하면은 이걸 컨포멀하게 디폼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폴리아코프 포뮬러를 증명하는 방법은 이 두 개의 매트릭을 컨포멀 팩트로 디폼을 시키면 베리에이션 아규먼트를 써 가지고 디폼했을 때 그 베리에이션을 했을 때 그 데리버티브를 적분한 게 여기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스탠다드한 프루프는 여기에 성립을 하지가 않아요. 왜 성립을 하지 않냐면
두 개의 스무스 매트릭인 경우에는 그 스무스 매트릭부터 정의된 라플라스 오퍼레이터의 도메인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규먼트를 쓸 수가 있는데, 그러한 요 경우에는 이 싱귤러 매트릭이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면은 요 오퍼레이터의 도메인이 여기에 스탠다드 아니 하이퍼볼링 매트릭으로 주어진 이 라플라시안의 도메인하고 도메인이 달라요, 사실은. 그래서 도메인이 다르기 때문에 컨포멀 팩트로 컨포멀 베리에이션을 시키는 아규먼트를 성립할 수,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아규먼트를 썼는데, 어떻게 아규먼트를 하냐면, 자, 리만 서피스 상에서 리만 서피스를 고정을 시키면 지오메트릭 콘터티를 베리에이하는 거는 이 컨포멀 팩트로 매트릭을 베리에이하는 거예요. 또 다른 베리에이션은 그거의 수직인 방향인데, 무엇이냐면 컴플렉스 스트럭처를 바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타이큐뮬러 스페이스 상에서 컴플렉스 스트럭처를 바꿈으로써 거기 그 방향으로의 베리에이션 아규먼트를 써가지고 이 컨터티를 얻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싱귤러 매트릭이기 때문에 여기 이런 어디셔널 텀이 더 등장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이 결과는 이제 원래는 그 앞에서 증명한 거를 증명하는데 필요한 하나의 렘마예요. 렘마라고 볼 수 있고, 아니면 그걸 갖다가 다른 방식으로 증명을 하면은 그 결과로부터 나오는 코롤러리라고 이해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것인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 이제 이런 폴리아코 타입 포뮬러를 우리가 이제 얻었다는 게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이제 나머지 시간 동안은 리만 서피스를 바운드하는 3차원 대항체인 하이퍼볼릭 다항체인 쇼트키 매니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리만 서피스가 주어져 있는데 그 리만 서피스에 마킹이 주어졌다고 가정을 하죠. 다시 말하면 마킹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펀더멘털 그룹에서 어떠한 제네레이터를 추주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제네레이터들은 물론 당연히 커뮤테이터 릴레이션을 만족을 해야 되고 그 제네레이터들의 오더링을 줬어요. 자, 그러면 이런 마킹이 있는 리만 서피스가 주어지면 우리가 쇼트키 그룹이라고 하는 G계 제네레이터를 갖는 프리 그룹을 정의할 수가 있는데, 얘는 실제로는 PSL2C 안에 있는 디스크리트 서브 그룹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갬마라는 그룹이 익스텐디드 컴플렉스 플레인 안에 있는 어떤 오디너리 섭셋에 액트를 해서 이거를 쿼션트한 것이, 그러니까 원래 주어진 리만 서피스가 되도록 하는 그러한 그룹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러프하게 얘기하면은 이 컨스트럭션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런 도메인을 생각해서 이 바운더리랑 이 바운더리를 서로 붙여버리고요. 이 바운더리랑 바깥 바운더리를 붙여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이 경우에는 그러면은 토폴로지컬하게 지너스가 2인 리만 서피스가 돼요. 얘를 굴러하고 얘하고 바깥에 있는 서클을 굴러하면은 그게 이제 지너스가 2인 리만 서피스가 되죠. 그래서 그 실제로 요 그룹 액션의 펀더멘탈 도메인이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코이베라는 사람이 증명한 게 뭐냐면은, 리만 서피스가 주어지면은 그걸 갖다가 토폴로지컬하게 이런 식으로 컨스트럭트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한 거는 여기에 마킹이라는 스트럭처를 더 주면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이거를 글루하는 그룹을 쓸 수가 있고, 그 그룹을 우리가 쇼트키 그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글루하는 하나의 엘리먼트가 L1이고, 얘하고 얘를 분류하는 게 L2면은 그것이 제네레이트하는 그룹이 바로 쇼트키 그룹이에요. 그리고 그걸 트랜슬레이트 해가지고 다 모아놓은 유니온한 게 이제 오메가라는 게 되는데, 이 오메가는 익스텐드 컴플렉스 플레인의 댄스 섭셋이 되죠. 전체는 안 되고. 자, 그런데 이제 이 사실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냐면, 이 갬마가 실제로 PSL2C 안에 있는 이제 클라니안 그룹인데, 요 놈이 이 컴플렉스 익스텐드 컴플렉스 플레인을 바운더리로 갖는 하이퍼볼릭 3 스페이스의 액트예요. 그러니까 원래 액션은 이 하이퍼볼릭 스페이스 3 스페이스의 바운더리에서 정의 출발한 건데, 그 액션을 이 안으로 익스텐드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스탠다드는 액션인데, 그다음 여기 Q는 커터니안 리프레젠테이션을 써가지고 여기다 커터니안 곱으로 이해했으면 하면은 이것이 다시 이 하이퍼블릭 3 스페이스 안에 있던 포인트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컨스트럭션을 쓰면은 바이 데피니션
이 그룹, 이 하이퍼블릭 3 스페이스를 이 그룹으로 쿼션트 한 게 어떤 매니폴드를 주죠. 바이 데피니션. 근데 그거는 바이 데피니션 하이퍼블릭 매니폴드고, 그러한 매니폴드를 우리가 쇼트키 하이퍼블릭 매니폴드라고 불러요. 자, 근데 이 컨스트럭션을 가만히 잘 생각해보면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이 3 매니폴드는 사실은 넌 컴팩트 매니폴드인데, 인피니트에 우리가 바운더리를 갖다가 컴팩티피케이션 해주면, 그 바운더리가 바로 원래 출발했던 리먼 서피스가 된다고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실제로는 이게 복잡한 과정인 것 같지만, 토폴로지컬하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데, 그냥 지너스가 G개인 리먼 서피스가 있으면, 거기에 안을 채우면 G 핸들바디를 얻을 수가 있죠? 그 3 매니폴드가 바로 요 놈이에요. 그러니까, 토폴로지컬하게는 리먼 서피스의 안을 채워서 우리가 G 핸들바디를 만들어내는데,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거기에 하이퍼블릭 매니폴드 스트럭처를 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거기 하이퍼볼릭 스트럭처를 주면은 매트릭이 이제 정해졌기 때문에 그것의 볼륨이나 모든 걸 다 계산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놈이 볼륨이 인피니트가 돼요. 그러니까 토폴로지컬하게 들여다보면은 이 그냥 핸들바디의 그 바운더리 리먼 서피스가 이 안에 있는 인너 포인트하고 거리가 그냥 유한하지만, 우리가 하이퍼볼릭 스트럭처를 줘버리면 그 스트럭처에 의하면 그 바운더리가 무한되어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하이퍼볼릭 매트릭 매니폴드이면서 이게 컨벡스 코어 컴팩트. 이건 무엇이냐면은 요 매니 하이퍼볼릭 매트릭을 주면은 우리가 클로즈 지오드식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클로즈식 주어진 그 클로즈 지오드식을 포함하는 미니멀 셋이 컴팩트 셋이 돼요. 다시 말해서 클로즈 지오드식이 무한대로 이렇게 도망갈 일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커스비 있는 경우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여기는 그런 일이 안 생기고, 그러한 하이퍼볼릭 매니폴드를 우리가 컨벡스 코어 컴팩트라고 부릅니다. 자, 요 부분은 제가 일단 스킵을 하겠는데, 그래서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이러한 하이퍼볼릭, 그러니까 G핸들바디가 있으면 거기에 하이퍼볼릭 스트럭처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유니크한 게 아니라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디포메이션 스페이스가 존재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가 쇼트키 스페이스라고 불러요. 쇼트키 스페이스는 무엇이냐면은 요 매니폴드에 하이퍼블릭 스트럭처를 줄 수가 있는데, 마킹을 주는, 다시 말해서 제너레이터를 추주하고 그것에 오더링을 주는 걸 여기서도 마킹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의 디포메이션 스페이스가 쇼트키 스페이스고, 러프하게 얘기하면은 타이큘러 스페이스하고 모듈라이 스페이스 사이에 있는 게 쇼트키 스페이스예요. 그래서 이 유니버설 커버링 스페이스 안에 있는 어떤 웹핑 클래스 그룹으로 커션트 하면 이 모듈라이 스페이스가 되고, 웹핑 클래스 그룹에 있는 노멀 서브, 어떤 노멀 서브 그룹으로 이걸 쿼션트 하면 그게 쇼트키 스페이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리노멀라이드 볼륨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매트릭을 줬기 때문에 볼륨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 문제점은 그 매트릭에 의하면은 이 쇼트키 3 매니폴드는 볼륨이 인피니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피니트 볼륨을 갖는데, 하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볼륨, 의미 있는 컨택트를 얻어낼 수가 있는 게 그것이 리노멀라이드 볼륨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인피니트에 어떠한 매트릭의 컴포넌트 클래스를 주면은 그걸로부터 캐노니컬하게 어떠한 펑션을 얻어내는데, 그 디파이닝 펑션이라는 건데, 그 무엇이냐면은 그 바운더리의 칼라 네이버후드에 우리가 어떤 예, 코디네이트를 주는 펑션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걸 H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은 이 H의 레벨 셋이 하이퍼 서피스가 생기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바운더리를 이렇게 안쪽으로 디폼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 전체 매니폴드의 볼륨은 인피니트인데 여기까지만 볼륨을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건 파이나이트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무한대 안 가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그래서 이걸 MR이라고 제가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디파이닝 펑션으로 정의된 이 섭셋에 그 다음에 이 R이 0으로 가면은 이놈이 전체 매니폴드를 리커버하는. 자, 그러면 이 MR은 볼륨이 파이나이트예요. 자, 그러면은 근데 우리가 뭘 그 다음에 이 여기다가 어떤 퀀터티를 빼주냐면은 이 MR의 바운더리가 또 다른 리먼 서피스인데 거기에 또 매트릭이 있어요. 인듀스된. 그러면 그것에 민 커버처를 적분해준 퀀터티를 빼줘요. 왜 빼주는지는 묻지 마세요. 빼주면 어떤 퀀터티가 나오는데, 이놈은 R이 0으로 가면은
우리가 원래는 파이나이트 되기를 원했는데 실제는 또 다이벌지예요. 근데 그 다이벌지라는 리딩 텀이 코이피션트가 토폴로지컬 텀이에요. 지너스이면 디펜드하고 그래서 그것에 R을 0으로 보냈을 때 다이벌지라는 텀을 버리고 그것에 유한한 값만 취한 게 이 리노멀라이즈 볼륨이라는 거예요. 보통 이론 물리하는 사람도 이런 짓을 잘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이런 프로세스로 정의된 콘서트예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볼륨은 정의할 때 무엇에 디펜드하냐면 이 캐노니컬 펑션에 디펜드하고 이 캐노니컬 펑션이 바뀌면 이게 바뀌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캐노니컬 펑션은 뭐로 디터민 되냐면은 바운더리에 있는 매트릭의 컨포멀 클래스로 결정이 돼요. 다시 말해서 근데 그 매트릭의 컨포멀 클래스가 바로 타이키뮬러 스페이스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볼륨이 타이키뮬러 스페이스 정의된 어떤 펑션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타이키뮬러 스페이스의 한 포인트는 그러니까 마킹 스트럭처가 있는 리만 서피스인데 그 놈이 뭘 정의해 주냐면은 결정해 주냐면은 그것을 바운드하는 하이퍼볼릭 쇼트키 하이퍼볼릭 매니폴드 3매니폴드를 결정해 주고요. 거기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의된 리노마이드 볼륨이라는 것은 이제 다시 타이키뮬러 스페이스 정의된 어떤 펑션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어떠한 나이스한 성질을 갖고 있냐면 요 펑션이 두 번 미분을 해주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 쇼트키 스페이스 또는 타이키뮬러 스페이스에 우리가 바일 패터슨 켈러 2폼이 있는데 그 켈러 2폼의 포텐셜 펑션이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S는 아까 조그라프의 공식에 나온 리블레 액션 펑셔널인데 얘도 이것의 포텐셜 펑션이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여기서 모티베이션을 얻은 거죠. 여기서 모티베이션을 얻어서 우리가 어떤 걸 개설을 했냐면 일반적으로 3 매니폴드 시오리를 보면은 그 볼륨이 파이나이트인 하이퍼볼릭 매니폴드에서 아주 중요한 인비런트가 등장하는데 그게 볼륨하고 천사이먼 인비런트예요. 그래서 이 두 볼륨이 파이나이트인 하이퍼볼릭 매니폴드의 볼륨하고 천사이먼 인비런트가 중요한 인비런트인데 이 두 놈이 사실은 같이 나와요 항상. 그래서 어떠한 컴플렉스 밸류도 인비런트의 리얼 파트는 볼륨이 되고 이미저리 파트는 천사이먼 인비런트가 되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이제 뭐 그 레귤레이터라는 걸로 이해해가지고 어떤 시오리를 전개하는데 그래서 항상 하이퍼볼릭 3 매니폴드에서는 볼륨하고 천사이먼 인비런트가 쌍으로 나온다. 근데 여기에 볼륨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내추럴하게 이 쇼트키 하이퍼볼릭 매니폴드에도 어떤 대응되는 천사이먼 인비런트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원래 그 이 컨스트럭션의 모티베이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컨스트럭트 하냐면 좀 복잡한데 우리가 그래서 뭘 정의했냐면은 컴플렉스 밸류드 천사이먼 인비런트를 정의를 했는데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자, 일반적으로 그 하이퍼볼릭 3 스페이스에는 다음과 같은 3 폼이 존재해요. 자, 근데 이 3 폼은 여기 등장하는 건 복잡한데 이 하이퍼볼릭 매트릭으로 정의된 커넥션 폼하고 커버처 폼들이에요. 여기 나오는 이건 프레임 코 프레임이고요. 이거는 커넥션 폼이고 이런 건 커버처 폼인데 어쨌든 간에 그걸로 정의된 어떤 컴플렉스 밸류즈 3 폼이 등장하는데 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컴플렉스 밸류즈 3 폼의 리얼 파트가 up to constant로 이게 볼륨 폼이 돼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exact 폼이고요. 그 다음에 imaginary 파트가 정확히 천사이먼 3 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finite 볼륨의 hyperbolic manifold에서 천사이먼 invariant를 정의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 3 폼을 어떤 프레임으로 정의된 섹션, 프레임 번들로 가는 섹션으로 가지고 풀백을 해서 그 매니폴드로, 그러니까 얘는 어디서 정의된 거냐면은 매니폴드에서 정의된 것이 아니라 이것의 프레임 번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C라는 3폼은 여기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실제로는 하이퍼볼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이퍼볼릭 3 스페이스를 쿼션트에서 준 거죠. 그래서 얘를 쿼션트 하면 이게 얘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게 무엇이냐면은 PSL2C예요. 자, 그래서 쇼트키 디스크리트 서브그룹으로 이걸 쿼션트 하면 얘가 만들어지고요. 얘를 쿼션트 하면 프레임 번들을 얻어요. 자, 그래서 이 3폼은 여기서 살고 있는 건데 우리가 풀백을 해서 여기 산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천사이먼 인비런트를 항상 정의하려면 은 옆 프레임 번들에 있는 3폼을 풀백을 해와야 돼요. 자, 그래서 그 풀백을 해오는데 풀백을 하려면은 어떤 그 섹션이 있어야 돼요. 프레임 번들로 가는. 근데 이거를 정의하다 보면은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result, 요놈이, 매니폴드가 클로즈인 경우에는, 그런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 섹션의 초이스에 따라서 이 천사이먼 인베런트가 웰 디파인드 되는데, 모듈로 인티저로만 웰 디파인드가 돼요. 그런데 지금 이 경우에는 토폴로지컬하게 우리의 이 쇼트키 매니폴드는 바운더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운더리에 있는 바운더리에서의 이 섹션의 데이터에 모든 게 디펜드하게 돼요. 자, 그런데 바운더리에 있는 데이터가 실제로 무엇이냐면, 우리 경우에 컨스트럭션을 생각해 보면은 홀로그래픽 원폼이 있었다고, 우리한테는 이 타워 펑션을 정의할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찾아냈냐면은 리만 서피스 홀로그래픽 원폼이 주어지면 그것으로부터 어떤 캐노니컬하게 3 매니폴드, 그것을 바운드하는 3 매니폴드의 섹션을 정의하는 방법을 얻어냈고요. 그렇게 정의된 섹션을 가지고 이 3 폼을 풀백을 해와 가지고 매니폴드에 적분을 한 게 이 리노마이드 볼륨하고 천사이먼 인베런트가 되도록 정의한 겁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또 난점이 등장하는데 무엇이냐면, 3 매니폴드에서 바운더리에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그 출발해서 이 섹션을 안으로 익스텐드 하려고 하면은 또 obstruction이 등장해요. 토폴로지컬하게. 그래서 실제로는 이걸 전체 매니폴드로 확장할 수가 없고, 여기에 이 매니폴드 안에서 어떤 링크를 빼내야 돼요. 그 링크를 빼낸 다음에 하면은 그 링크를 제외한 데서 이게 잘 정의가 되는데, 그럼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선사임 인베런트가 등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떤 걸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이 값으로 보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실제로 요게 링크이면은 요걸 적분하면은 그 링크의 길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커넥션 폼을 가지고 적분하면은 그 링크를 한 바퀴 돌면서 생기는 토션이 요 양이 됩니다. 그래서 요건 항상 이제 그런 경우가 등장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천사이먼 인베런트를 홀로그래픽 원폼을 가지고 정의를 했고, 정의를 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그것의 리얼 파트가 리얼라이드 볼륨이 되고, 리노마이드 볼륨이 되고, 그것의 이미저리 파트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데이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컨스트럭션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한 가지 코롤러리만 리마크하고 이제 끝내겠어요. 자, 일반적으로 3 매니폴드에서 천사이먼 3 매니폴드가 클로즈드인 경우에 어떠한 다음과 같은 성질이 성립을 하는데, 무엇이냐면은 3 매니폴드에서 정의된 천사이먼 인베런트하고 3 매니폴드에서 정의된 에타 인베런트하고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에타 인베런트는 무엇이냐면 3 매니폴드에서 정의된 오드 시그니처 오퍼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그 오퍼레이터로부터 우리가 어떤 에타 인베런트를 정의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 둘 사이의 관계식을 아띠아 파투디 싱어 세 사람이 증명을 했는데, 그 무엇이냐면은 천사이먼 인베런트의 두 배랑 에타 인베런트의 세 배는 항상 정수 차이예요. 다시 말해서 거기다가 2파이를 곱해준 다음에 익스포넨셜을 취해주면 같은 양이 되죠. 이건 항상 임의의 클로즈드 매니폴드에서 다 성립하는 겁니다. 하이퍼볼릭 스트럭처가 있건 없건 간에. 자, 그런데 우리가 얻은 그 공식으로부터 우리가 다음과 같은 상식을 얻었는데, 우리가 정의한 천사이먼 인베런트하고 이 쇼트키 3 매니폴드의 또 에타 인베런트라는 걸 우리가 사실은 정의할 수가 있는데, 그거 사이의 차이가 이 경우에는 0이 안 되고, 그러니까 1이 안 되고, 이런 퀀터티가 나와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 3 매니폴드 클로즈드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냥 이그젝트하게 성립을 하는데, 지금 토폴로지컬하게 얘기하면 이 쇼트키 3 매니폴드는 바운더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떤 공식이 클로즈드 매니폴드에 성립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바운더리가 있는 경우에 확장을 하다 보면은 바운더리 디펙트 텀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 바운더리 디펙트 텀이 등장을 하고, 이 경우에 그 디펙트 텀이 이제 앞에 등장했던 그 타워 펑션, 버그만 타워 펑션으로 주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예, 제 강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